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탑을 만들기 위해서 모티브를 만들어 볼게요. 원하는 사이즈를 모티브로 가감해서 제작을 하면 아이들 사이즈나 어른들 사이즈 모두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함께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소담한 꽃 한 송이의 모티브를 만들어 보았어요. 아프리칸 플라워를 응용한 모티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실은 해피코튼 4가지 컬러와 이 모티브에서 사용되지 않은 마지막에 연결되는 또 실이 또 따로 있고요. 코바늘 5호 3mm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봉 707번 컬러, 해피코튼 707번 컬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부위에 우선 베이스로 사슬 5코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코와 첫 번째 코를 연결해서 원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로 원을 만든 다음에 바로 연결을 해서 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두 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코바늘에 실을 한번 감은 다음에 중앙에 베이스단을 감싸면서 실을 끌어와서 한꺼번에 빼줍니다. 이렇게 긴뜨기 7코를 더해주어서 총 8코의 긴뜨기를 만들어 줄게요. 저는 이 중앙 부분이 좀 도톰하게 만들어지는 게 예뻐서 사슬 5코로 해서 원을 만든 베이스단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중앙 부위에 사슬 5코로 원을 만드시면 조금 도톰하면서도 모든 모티브들이 일정하게 중앙 부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연결해 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중앙 부위에 나왔던 실로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이제 두 번째 단인데요. 두 번째 단은 저는 밀크 컬러를 사용을 했어요. 사용하다 남은 컬러이기 때문에 라벨 없이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에서 8코의 긴뜨기로 만들었었죠. 2코 긴뜨기 한 코마다 사슬 한 코에 우선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의 기둥코인 사슬 3코와 그리고 한 코를 더 해주시고 같은 코에 한 길 긴뜨기 한 코를 더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처음 시작 부위가 사슬 4코와 한 길 긴뜨기 한 코입니다. 그리고 다음 첫 번째 단의 사슬로 넘어가서 한 길 긴뜨기 한 코를 해주시고 사슬 한 코 그리고 한 길 긴뜨기 한 코를 해주세요. 다시 그 옆에 사슬로 이동을 해서 또 한 길 긴뜨기 한 코와 사슬 한 코, 한 길 긴뜨기 한 코를 반복을 전체적으로 8번이 나오도록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만드실 때는 안쪽에 그 시작할 때 보이는 매듭의 실들을 감추어 가면서 만드시면 나중에 실 정리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총 8개의 한길김뜨기들이 만들어졌는데요. V 모양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해피코튼 741번 컬러를 가지고 이게 약간 라벤더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라벤더 컬러를 가지고 이 두 번째 단에 사슬 한 코씩 해준 부분 있죠? 이 부분마다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를 해줄게요. 처음 부분에는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를 다섯 코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빡빡하게 떠지면 더 예쁜 그런 형태의 꽃잎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되었으면 그 옆코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 사슬 파트에 다시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다섯 코씩 총 8번을 반복을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다섯 코씩 8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을 끊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부분을 해줄게요. 네 번째 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단은 이 두 번째 단의 하얀 부분에 같이 연결을 해줄 거예요. 하얀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서 뒤쪽에서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과 합쳐서 실을 떠주시고 이렇게 사슬을 빼주시면 중앙 부분이 고정이 돼요. 고정된 상태에서 사슬 다섯 코를 해줍니다. 첫 번째 부분에 사슬 두 코로 고정을 해주었고요. 이번에는 이 옆에 부분에 흰색 부위 두 번째 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한길긴뜨기 다섯 코 사이사이마다 한길긴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한길긴뜨기 중에서도 첫 번째 실을 빼줄 때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을 같이 빼주면 중앙 부위에 고정이 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반복을 해주세요. 두 번째 단의 하얀 부분에 한길긴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에 코바늘을 넣고 한길긴뜨기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중앙 부위에 이 다섯 코된 부위마다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사슬 다섯 코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슬 부분도 총 8번이 나오도록 반복을 해주세요. 마지막 부위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이에요. 이 다섯 번째 단은 이 모티브를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단이에요. 그래서 사슬 부위의 첫 네 번째 단 마무리해서 실을 연결을 해주었으면 그대로 기둥코를 만들어주시고 이번에는 기둥코 포함 한길긴뜨기 다섯 코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음 사슬 부분에는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한길긴뜨기 4코를 해주시고 모서리의 각진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슬 3코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4코를 해주세요. 조금 촘촘하게 떠질 수 있으니까 실을 아래쪽 고리 쪽을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면서 그렇게 해서 여유 공간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완성이 되었으면 다시 이 중앙 부분에 사슬 5코 된 부분에는 한길긴뜨기 5코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서리 부분, 한길긴뜨기 5코, 모서리 부분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모서리가 나오도록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티브가 사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리처럼 사슬 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모티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휴가 때 입을 모티브 탑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모티브를 총 18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반 티셔츠 위쪽에 입을 수 있도록 좀 타이트한 비스티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모티브를 만들었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티브들을 연결을 해서 모티브 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